깜짝 놀랐던 게 손을 들면 숙이면 오 마이 갓 티랑 청바지에다가 딱 옆으로 특히나 굽이 높아가지고 너무 예쁜데? 아래 밴딩이 이렇게 옆에 라인을 보시면 지금 딱 관절기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입니다. 오늘은 월간 쇼핑 하울 자 바로 첫 번째 제품 배드레스라는 곳에서 오드 스프링 크롭 셔츠 29,000원 주고 소라색이랑 화이트 컬러 두 개를 구입을 했는데요. 미우미우 컬렉션에 보시면 엄청 크롭한 셔츠랑 로우라이즈를 같이 매치를 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에 완전 크롭한 기장이 대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청 짧은 크롭 셔츠를 찾다가 여기서 구입을 했습니다. 자. 제가 딱 원하던 완전 크롭한 기장의 셔츠예요. 근데 이거 딱 펼쳐서 보자마자 좀 깜짝 놀랐던 게 아래 실밥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요렇게 셔츠 마감 처리를 할 때 끝부분을 한번 접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박음질을 해줘야 되는데 접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박음질을 해줘서 그런지 이렇게 계속 뜯겨져 나갑니다. 일부러 이런 멋을 추구하려고 이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적당한 크기의 카라로 흐물텅거리지 않고 좀 빳빳해가지고 이런 점은 좀 마음에 들고 소매 단추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오 사이즈감은 저한테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약간 세미 오버핏으로 해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얇은 재질이라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안에 제가 흰색깔 브라자를 입었거든요. 살짝 비칩니다. 제가 딱 원하던 완전 크롭한 기장감이라서 그런 점은 마음에 드네요. 근데 실밥 처리가 팔에도 그렇고 여기에도 그렇고 너덜너덜합니다. 자 하늘색도 아 원래 이렇게 만든 건가? 너덜너덜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상세 컷을 보니까 실밥이 주렁주렁하게 나와 있네요. 원래 이런 멋을 추구한 건가 봐요. 제가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했네요. 쨍하고 진한 그런 컬러가 아니라서 이것도 제가 잘 입을 것 같아요. 단추 구멍이나 이런 데는 마감 처리를 또 잘 해줬네요. 얘 입으니까 컬러가 더 예쁜데? 이렇게 손을 들면 브라자가 다 보일 정도로 엄청 크롭한 기장감이라서 이걸 입었을 때는 안에다가 예쁜 브라자 아니면 좀 이렇게 무난한 거 있죠? 이런 거를 입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엔 또 브라도 패션이잖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바이도자라는 곳에서 3,4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요즘에 엄청 많은데 제가 딱 원하는 거는 일단 기장감이 정말 짧아야 되고 그리고 로우라이즈가 되어야 하는 네, 그런 스커트에다가 가격도 나쁘지 않은 걸로 엄청 서치를 해서 골랐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플리츠 스커트인데 버클로 이렇게 되어 있고 벨트 고리가 있고 주머니나 그런 건 없고요. 뒤에 보시면 주머니 모양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주머니가 아니네요. 이런 마감 처리 같은 것도 되게 꼼꼼하게 잘 해줬네요. 도 갈색으로 다 맞춰줬고요. 속치마도 같이 있어요. 생각보다 로우라이즈 핏이 아닌데? 제 배꼽이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제 배꼽보다 저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핏을 원했는데 제대로 입으려면 이렇게 허리선에 맞춰서 입는 이런 핏이 되네요. 근데 뭐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런 스타일 입고 싶은데 로우라이즈는 좀 부담스러워서 좀 그래 하시는 분들이 구입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원단이 살짝은 좀 빳빳해서 주름이나 핏도 잘 잡아주는 것 같고 조금만 숙이면 억미살이 다 보일 만큼 엄청 짧은 스커트예요. 하지만 저는 희장녀로서 짧은 스커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아주 마음에 드네요. 자, 그 다음 콜렛이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32,480원 주고 화이트 컬러를 골라봤고요. 원래 제가 이거를 무신사에서 구입을 하려고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거기보다 지그재그가 더 저렴하길래 지그재그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원영 씨가 착용을 했대요. 인기가 아주 많은 크롭 셔츠예요. 무려 39차나 재입고한 셔츠입니다.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팜플렛이 같이 왔는데 뭐라는 거야 이게? 유튜브나 블로그에 올리면 사이트 내 상품 랜덤 증정해준다. 오, 나 그럼 이거 받을 수 있는 거임?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택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크롭한 기장감의 반팔 셔츠고 제가 이거를 사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셔츠를 굉장히 좋아해요. 크롭한 기장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허리 라인까지 잡아줬다. 카라도 큼직해서 약간 레트로한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재질도 만져보니까 나쁘지 않은데요? 그렇게 막 두껍지는 않아요. 카라 부분에도 이렇게 바느질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처리를 해줬고 아! 오 마이 갓! 오른쪽 주머니 부분 빵꾸가 뚫려서 왔어요. 작게 이거 어떡하지? 한번 입어는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핏이 너무 예쁘다. 제가 딱 원하던 핏입니다. 제가 또 어접이라서 어깨 너무 작아 보이는 거 싫어하는데 그런 저의 체형에도 아주 딱 잘 맞는 것 같고 가슴 부분에 이렇게 포켓이 있어가지고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셔츠의 포인트는 허리 라인을 싹 잡아준 게 이게 너무 예쁘다. 가격도 30,000원대면 너무 괜찮고 이거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 여름에 제가 정말 잘 애용하면서 입을 것 같아요. 재입고 39차 간 이유가 있었네.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 브랜드가 있어가지고 또 제가 받아서 왔습니다. 이 가방 브랜드 이름이 뭐냐면 오르바이스텔라인데 요즘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고 착용을 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수익의 20%를 전 세계 동물보호단체에 기부를 하는 착한 비건 패션 브랜드인데 친환경 소재인 BCI 코튼 그리고 비건 가죽 소재로 제작을 하고 있다고 해요. 거기다가 지금 신상 오픈 기념으로 1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지금 장희령님이 전속 모델로 활동 중이신데 아 화보꽃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쉐 아크 토트백 159,000원인데 지금 신상 할인을 해서 143,100원이고요 저는 요거를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이제 날씨가 따뜻해졌잖아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들기 굉장히 좋은 가방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세련된 곡선 쉐입으로 되어 있는데 클래식한 무드의 캔버스 토트백이에요. 전체적으로는 코튼 소재인데 손잡이나 바닥이나 이런 데는 좀 때가 잘 타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들은 이렇게 비건 가죽으로 만들어줬어요. 또 가방들 이렇게 바닥에다 내려놓으면 바닥이 좀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또 방지하고자 스터드를 넣어줬어요. 앞에 보시면 크게 오르바이스텔라 로고가 입체감 있는 자수로 들어가 있고 가방 입구를 닫을 수 있게 지퍼가 들어가 있고요. 지퍼도 굉장히 부드러운 걸 잘 썼다. 가방 내부에도 보시면 이렇게 또 수납할 수 있게 포켓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가죽으로 다 마무리를 해줬고요. 안감도 한 번 더 떼져 있어요. 스트랩이 달려있는데 이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오 이런 탄 컬러가 컬러감이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것 봐요. 그죠? 길이 조절을 할 수 있게 구멍이 다 뚫려 있고요. 가방 안쪽에 이렇게 고리를 걸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다 한번 걸어볼게요. 스트랩을 한번 걸어봤는데 이런 핸들로만 들면 좀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여분의 스트랩이 있어가지고 숄더로도 멜 수 있고 또 크로스로도 멜 수 있고 아주 편안하게 착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평소에는 이렇게 딱 옆으로 끼고 다니는 게 가장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방이 수납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다니는 것들은 다 수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이폰 12 프로거든요. 이걸 넣으면 이 정도 크기감입니다. 지금 착장해도 이거 너무 괜찮은데 원피스나 청바지 같은 거에다가 입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야지 코튼 토트백인데 와 이거 진짜 사이즈감이 너무 좋은데요? 저는 이거 사진으로 봤을 때는 너무 크지 않나 이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 지금 저한테 완전 찰떡이에요. 가격은 119,000원인데 지금 할인해서 107,1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친환경 코튼인 BCI로 제작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일명 착한 코튼이라고 해가지고 코튼을 만들려면 면화를 재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물, 농약, 비료를 최소화하고 부당한 노동력이나 아동 노동을 방지하거나 그런 노동자 인권과 수입의 질을 높인 사람을 생각하는 면화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삼각형을 모티브로 한 코튼 토트백인데 아이보리랑 블랙이 있는데 저는 아이보리 컬러로 한번 골라봤고요. 앞면에 브랜드 로고가 자수 엠보로 들어가 있고요. 손잡이랑 요 바닥 부분은 비건 가죽으로 만들어줬어요. 방금 가방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그 스터드가 있었는데 요 제품은 아래에 스터드가 없네요. 근데 이 가방은 포인트가 뭐냐면 스트랩에 보시면 이렇게 한쪽만 컬러 체인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컬러가 만약에 너무 또 튀었으면 별로 안 예뻤을 것 같은데 포인트가 되면서도 데일리로 착용하기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위쪽에도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똑딱이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핸들을 이렇게 딱 닫아가지고 이렇게 착용을 할 수가 있다. 입구에 보시면 이렇게 또 버클이 들어가 있어서 이걸로 여닫을 수가 있고요. 버클로 한 게 포인트가 되면서도 더 이렇게 수납력이 좋아질 것 같아서 이런 점도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고 안에 이렇게 보면 짠! 재활용 원단으로 만든 멀티백인데 이것도 함께 주신다고 합니다. 하단에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 있고 가방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포켓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포켓도 굉장히 큼직해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뭐 립스틱이나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헷갈리지 않게 넣기에 되게 좋을 것 같고 수납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가지고 정말 실용성 있게 착용하기 좋은 가방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고주 연락 주세요. 500ml 물통을 핸드폰 또 뭐 넣지? 장갑도 하나 넣고 이거 뭐죠? 이거 삼각대도 하나 넣고 이렇게 넣었는데도 가방에 자리가 남는다. 그렇다. 크기도 그렇고 쉐입도 그렇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장희령님 그 화보 사진처럼 흰 티랑 청바지에다가 매치하면 찢었다. 자 그 다음 휴보 토트백인데 169,000원인데 지금 할인해서 152,100원이고 컬러는 블랙이랑 화이트가 있는데 저는 화이트 컬러로 골라봤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컬러 두 개가 다 다른 가죽을 사용해가지고 서로 좀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둥글둥글 정사각형 모양의 가방인데 가죽이 굉장히 부드럽고 앞면에 이렇게 엠보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핸들에도 이렇게 똑딱이가 들어가 있고요. 또 이 가방의 포인트는 이 블루 컬러의 지퍼인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열어보면 스트랩이 두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두꺼운 웨빙끈이 있고 가죽으로 된 얇은 스트랩이 있어요. 고리도 보시면 이렇게 로고가 음각으로 다 박혀있고 웨빙 스트랩을 한번 연결을 해봤는데 이 가방 위에 지퍼 이 블루 포인트 있잖아요. 요거랑 요 컬러가 딱 맞춰져가지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게 또 흰색이잖아요. 제가 흰색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흰색에다가 블루 컬러는 못 참지. 길이 조절이 가능해가지고 숄더로도 들 수가 있고 크로스로도 착용이 가능해요. 두꺼운 끈은 캐주얼한 룩에 잘 어울릴 것 같고 얇은 끈은 조금 더 페미닌하거나 미니멀한 착장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스트랩을 이렇게 좀 줄이다 보면 요게 이렇게 나풀나풀 거리는데 그런 걸 또 잡아줄 수 있게 가죽을 한 번 더 덧대줬고 웨빙 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전에 보여드린 가방을 보시면 골드로 포인트를 해줬는데 이 가방은 좀 시원시원한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실버로 포인트를 준 것도 마음에 든다. 안에는 또 이렇게 파란 색깔 천으로 한 번 더 덧대서 포인트를 줬어요. 포켓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포켓에는 지퍼가 이렇게 달려있어가지고 안전하게 물건을 보관을 할 수가 있고 이쪽 포켓에는 가죽 파이핑으로 처리를 해줬네요. 오르바이스텔라 제품 지금 할인할 때 구경 가보세요. 자, 그 다음은 제가 얼마 전에도 영상에 올렸었죠. 와디님이 이태원에 오픈한 에글리 샵에서 구매를 해온 제품인데 이스트 퍼시픽 트레이드라고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구입을 해봤습니다. 가격은 제가 거기 VIP 행사 때 20% 할인을 받아가지고 79,000원인가 8,000원인가 그 정도 주고 샀던 걸로 기억이 나고 인터넷에서도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에글릿에 가셔서 구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제가 여기 마음에 들었던 점이 뭐냐면 제가 키가 작으니까 이런 굽 높은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해가지고 여러가지 착장에다가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유용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어요. EPT 자수가 적혀 있고요. 앞에도 EPT. 근데 이 신발이 굽이 높아서 그런지 좀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슈레이스 팁에도 이렇게 로고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정 사이즈가 235인데 반업을 해가지고 240 사이즈로 골랐고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정말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지금 이 착장에도 너무 잘 어울리는데? 자, 그 다음은 에글릿에 가서 제가 이거는 선물로 받은 건데 올라이스 다운하고 EPT랑 같이 콜라보한 신발이에요. 139,000원이고 이태원에 있는 에글릿에 가시면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컬러가 너무 예뻐요. 특히나 여름에 신으면 시원해 보이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포인트가 하늘 색깔 완창으로 들어가 있는데 반투명한 게 너무 예쁘다. 전체적으로는 소가죽으로 되어 있고 여기 올라이스 다운, 뒤에 EPT 올라이스 다운, 그리고 앞에 EPT. 오, 제가 지금 신발끈을 묶으면서 본 건데 팁에도 EPT랑 올라이스 다운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얘는 좀 큼직하게 나와가지고 반 사이즈 다운해서 230으로 골랐어요. 지금도 저한테는 사이즈감이 넉넉하니 딱 편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쁜데? 자, 그 다음은 제가 몇 달 전 영상에서 말을 했었죠. 올해 캘빈 클라인 속옷을 꼭 살 거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드디어 구입을 해서 왔습니다. 흰색, 회색, 검정색 세 개를 사려고 했는데 제가 딱 결제하는 동안에 검정 색깔 브라가 품절이 돼서 아쉽게도 흰색이랑 회색만 사봤고요. 무신사에서 구매를 했고 브라렛이 71,100원인데 할인 쿠폰 먹이고 이것저것 해서 뭐 65,000원, 68,000원 이렇게 구입을 했고 팬티는 29,000원인데 이것도 할인 쿠폰 먹이고 해서 26,000원대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브라렛으로 구입을 했고 이렇게 생긴 반주를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 캘빈 클라인 브라렛도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완전히 V자로 파진 것도 있고 아니면 여기가 이렇게 라운드로 된 것도 있는데 저는 그 중간 정도 단계의 브라렛을 한번 구입을 해봤고요. 뒤에는 이렇게 생겼고 캡이 이렇게 생겼는데 추가적으로 캡을 내장을 할 수는 없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뭐 착용한 거를 보여드려야 되나? 부끄러운데?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고요. 뒤에가 이렇게 등이 완전 활짝 파져 있고 그리고 아래 밴딩이 이렇게 포인트가 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편한데요? 반주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또 부끄러워가지고 그리고 제가 흰색은 조금 다른 디자인으로 한번 골라봤거든요. 좀 위까지 가려둘 수 있는 이런 거고 뒤에는 이렇게 생겼고 패드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얘도 뭐 뽕을 넣거나 할 수는 없게 그냥 편안하게 입을 수 있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얘는 이렇게 유넥으로 좀 위까지 덮어주는 그런 느낌 라서 방금 개보다 조금 더 스포티하게 입기에 좋은 브라렛인 것 같아요. 편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계속 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로즐리라는 곳에서 22,000원 주고 또 크롭 셔츠를 사버렸습니다. 뭐 화이트 셔츠는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더 구입을 했고 아까 보여드린 셔츠보다는 조금 더 기장감이 길고 왼쪽 가슴에 포켓이 하나가 있고 카라도 적당한 크기로 잘 나온 것 같고 소매에는 단추가 하나 있습니다. 얘는 아까 그것보다 조금 더 핏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옆에 라인을 보시면 이렇게 둥글게 파져 있어가지고 이런 게 조금 더 슬림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아까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 뭐 다른 디자인이긴 하지만 저는 얘가 조금 더 저한테 핏이 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팔을 들면 그 정도의 기장감입니다. 얘도 제가 굉장히 잘 입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리브어리에서 조지아 부인의 가디건 22,000원 주고 골라봤고요. 또 왕왕 크롭한 가디건을 또 갖고 싶어가지고 크림 베이지, 옐로우, 퍼플, 네이비, 그레이 6가지 컬러가 있는데 저는 네이비 컬러로 골라봤고요. 제가 얼마 전에 폴로 랄프로라는 매장에 갔었는데 너무너무 다 예쁜데 크롭한 기장감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세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딱 셔츠 위에다가 입어주려고 생각을 했고 네이비 컬러 단추가 4개가 달려있고 얇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제 손이 살짝살짝 비칠 만큼 요 정도의 두께감이고 22,000원? 괜찮은데? 제가 딱 원하는 느낌의 착장이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서 지금 딱 간절기에 활용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추가 없고 그냥 니트로만 된 걸 구입을 할까 하다가 단추가 있는 게 뭔가 활용도가 더 높을 것 같아서 있는 걸로 구입을 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4월 쇼핑 하울을 한번 해봤는데요. 실은 제가 산 게 더 있거든요. 근데 배송이 아직 안 왔어요. 나머지 것들이 배송이 오면 그것도 하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오늘 제가 보여드린 제품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남겨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and I see your face, I'm becoming blind by your dazzling grace.